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의 민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영원한 대결, 사사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울과 다윗 세리기까지, 다윗이 이제 통일왕국을 이루고 왕이 된 이후에는 블레셋은 이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상대는 블레셋을 드디어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부족 동맹으로 있을 때에는 블레셋이 항상 눈의 가시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하기 힘든 버거운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게 굉장한 핍박과 곤욕을 치르게 되는데, 이 사무엘서의 관점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대결을 하나의 중요한 영적 싸움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대립, 다윗과 골리앗의 대립 이야기를 영적 싸움으로 비유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 안에 있는 근본적인 대립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미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었습니다. 흑암은 어둡다는 거고요. 흑암, 우리 한자어로는 동어가 겹쳐 있는 거죠. 중첩되어 있죠. 흑이나 암이나 같은 말인데 흑암, 강조된 표현이죠. 그리고 혼돈, 질서가 없는 거죠. 목적과 질서가 없는 거죠. 또 모티브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진흙더미가 있는 것은 그게 작품이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 모래나 돌멩이가 어떤 건축물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재료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동원하고 구성해내고 또 그것을 힘을 가해서 만들어내기 시작할 때 거기에 비로소 건축이 되고 또 목적 있는 어떤 조형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공허가 있었습니다. 네. 무의미, 텅 비어있는 것. 사람이 감정도 있고 생명도 있지만 때로는 텅 비어버린 감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 힘을 못 쓰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이 깊어지거나 또 마음이 상실감이 커질 때 우리는 텅 비었다는 말을 하는 거죠.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그곳에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빛이 있으니까 이제 비로소 생명이 빛 아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비로소 생명이 그 빛을 통해서 살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빛과 어둠과의 관계는 뭘까요? 대립관계죠.
대립관계. 어떤 대립관계일까요? 피할 수 없는 대립관계입니다. 그것은 어둠이 엄청난 힘이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빛이 있다 보니까 빛 이전에 그 어둠이 대립항이 된다는 거죠. 혼돈, 무질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동기와 목적이 있는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질서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백신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생명체계에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선호해서 맞은 백신이 그 뭐예요? 바이언텍에서 하는 걸 콘 뭐라 그러죠?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좀 기억력이 제가 짧아요. 어쨌든 그 메신저 RNA 형태로 mRNA 형태의 백신이잖아요. 예. 그 유전자의 정확한 질서와 법칙이 없다면 여러분 그 바이러스의 공격에 대해서 대항마를 면역체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질서가 없다면 이 수십억의 인류가 동시에 같은 백신을 맞을 수는 없는 거죠. 저는 복음이 백신이라는 얘기를 정말 오래전부터 해왔거든요. 과학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즘 이게 딱 맞잖아요. 뭐 사람밖에 하면 안 하는데 그런가 보다 하세요.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뭐 저만이 아닐 거예요. 이 복음에 천착해온 사람들은 정말 복음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뭐 과학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세속화되고 그런데 오늘날에 이렇게 복음이 정말 이렇게 정확한 비유를 만날 수 있다는 것 대단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시니까 생명의 질서를 만드시니까 이제 무질서가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질서와 질서는 영원한 대결 구도인 거예요. 대결 구도인 거예요. 그리고 공허와 충만입니다. 예. 생명은 충만함이에요. 맞죠?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꽃이 피는 거예요. 그리고 향기가 나는 거야. 그리고 팍 터뜨려지는 거죠. 그리고 흘러서 넘치는 거죠. 예. 생명을 나타내는 독수리의 날개침, 잠자리의 날개, 예. 벌이 이렇게 왕 하면서 하는 것들을 보세요. 예. 물이 팍 터져나가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충만함을 의미하는 거죠. 모든 삶의 의미에는 그런 충만함이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요, 그런 충만의 상태죠. 허전한 상태가 아니라 기쁨은 충만한 상태입니다. 기다림, 소망, 그리고 만남, 재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충만함의 의미들을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반대편에는 역시 그 이전에 충만 이전의 공허 그리고 질서와 생명 이전의 무질서, 혼돈 또 빛 이전의 어둠과 흑암 그것이 언제나 대립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립은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그 대립은 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기계적인 게 아니고요. 인격적이라는 거죠. 예? 우리의 생명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것입니다.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죠. 요즘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요, 뭐 strong AI, weak AI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약 인공지능, 강 인공지능, 강 인공지능, 예, 경창철 창살, 예, 칸 꼰깍지 안 칸 꼰깍지. 인공지능이 대단해서 로보터도 만들고, 이제 로보터와 인공지능은 또 다른 거예요. 예, 로보터는 예,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모양만, 움직이는 모양을 만들었을 뿐이지 예,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기능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설계하고 프로그래밍하고 명령을 주는 건 다 사람이 하는 거죠. 제가 잘 모르지만. 그리고 인공지능이 이제 뭐 영화에 보면 뭐 사고하고 감정이 있고 주관적인 판단을 하고 그런 인공지능을 꿈꾸지만 사실은 인공지능은 아직까지는 예, 학습된 데이터를 수행할 뿐입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하는 뭐 삼성에서 얘기하는 뭐죠? 빅스비 또 구글에서 개발한 그런 뭐 음성 인식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것들 예, 또 알파고 뭐 이세돌을 이겼던 알파고 이 모든 게 뭐냐면 학습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일 뿐이죠. 예. 그런 것들이 인격적일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나 알파고가 아니시죠. 학습된 데이터가 아니죠. 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간이 데이터를 모아서 기능화시킨 로보터가 아니죠. 하나님은 슈퍼컴퓨터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와닿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와닿는 이야기예요. 그렇듯이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이면, 그 이전 상태인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주관하는 것도 역시 인격적이라 그런 거예요. 즉 우리 인간과 생명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렇지요. 그냥 어두워질 뿐이라면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런데 그 어둠은 우리들의 생명과 존재와 우리들의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립은 필연적인 거고 그리고 이 대립은 인격적인 거다. 그리고 그 대립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에도 그 대립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치 우리들의 생명이 살아있는 한 이 생명에 대한 공격은 계속되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공격.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공격을 받게 하시는가?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 거예요. 아무거나 다 먹어도 탈도 안 나고 배탈도 안 나면 좋겠다. 전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배탈이 자주 났거든요. 불량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녹슬은 물을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좋겠다. 천만에요. 아프리카에 가면 우리 단기 선교팀하고 갔을 때는 이제 그런 일이 없지만 조심을 해야 되니까 제가 혼자 목회자 세미나나 뭐 신학교 강의나 아니면 선교지 방문이나 할 때는 이제 현지인들하고 많이 어울렸거든요. 그러면 잔치를 하게 되면요. 현지식을 꼭 주거든요. 저희 단기 선교팀도 이제 현지식을 계속 먹다가 몇 년 전부터는 이제 한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제가 연로한 탓에는 아니고 저는 괜찮아요. 아직도 배짱 있어요. 근데 우리 팀에서 자꾸 이렇게 뭐 저 서아무개 집사님도 그렇고 이 암흑의 청년도 그렇고 막 생사를 헤매고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예, 이제 대원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예, 그 덕에 짜장밥 뭐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카레라이스 뭐 먹으니까 맛있었는데 예, 제가 현지인들하고만 이렇게 다니게 되니까
전에 한번 경험이에요. 가는데 그 현지인 젊은 목사가 아프리카 저보고 대접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대접하니까 그 햄버거를. 여기 뭐 맥도날드나 이런 건 없을 텐데 당연히 없었죠. 시장 통에 가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뭐 정체불명의 고기를 구워가지고 빵이 모래가 절반이에요. 빵이 이게 밀가루가 거진 없어요. 아주 그냥 속이 버슬버슬한데다가 거기다가 모래가 많아요. 차들을 같이 가셨던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모든 음식에 모래가 다 있죠. 그래가지고 그 수도인 은자면나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선교사님이 막 화를 내면서 현지인 막 사역자한테 그랬어요. 모래 없는 것 좀 가져오라.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야. 근데 모래 없는 것 좀 가져오라고. 모래가 다 절반이니까 막 소각소각. 근데 그 거기에다가 정체불명의 고기를 넣는데 그 고기를 구울 때 옆에 보면요. 파리가 완전히 까맣게 앉아있어요. 근데 확 쫓아가지고 그래도 뭐 불세례를 받았으니까 그 안에다가 탁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거든요. 그냥 손으로 잡아서. 그러면 이제 기름이 이렇게 막 주르르르 흐르거든요. 근데 주면서 저한테 막 굉장히 기대하는 표정으로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주여,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걸 먹죠. 먹으면 어쨌든 그 다음 끼쯤 해가지고 이제 속이 안 좋아요. 속이 사르르 사르르 앞이 사고 그건 좀 나아요. 네. 주스가 더 문제죠. 주스. 정체불명의 페트병에다가 정체불명의 액체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페트병이 자기가 주인이 아니야. 그냥 그 돌아다니는 페트병들을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주스를 즙을 담아서 그것도 손님에게 주는 거라. 한 병씩 이렇게 쭉 VIP들만 이렇게 앉아요. 거기는 이제 아프리카는 이게 서열이 굉장히 중요해요. 추장이나 누구나 뭐 동네 어른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이제 항상 따로 앉아요. 따로 앉아가지고 페트병을 하나씩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치어스 하고 먹어야 돼. 근데 제가 또 그 귀빈이 있으면 그 사람이 먼저 먹어야 되니까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쩐쩐하게 이렇게 되는 듯 마는 듯 하고 이렇게 기다가 이렇게 저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죽으면 죽었지. 그래서 그냥 태연자약하게 쫙 마시죠. 네, 그건 뭐 직방이에요 그냥. 네. 바로 설사예요. 바로 설사. 그래 아마 그 우리 약국 가는 집사님이나 전에 제가 항상 그래 갈 때 탈라면 뭐 먹어야 돼요? 그러면 막 써가지고 주시죠. 뭐 이거 하면 설사가 심하면 이거 먹고 이거 먹고요. 또 뭐 이게 세균성이면 이걸 먹어야 되는데 뭐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이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에 이제 점점 준비를 못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격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너무 쉽게 폐렴에 걸리고 너무 쉽게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의 공격을 받기 시작하고 그걸 지탱해내지 못한다면 우리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어쩔 수 없잖아요. 수많은 알러지가. 제가 몇 년 전에 유튜브를 잘못 봐가지고 제가 이제 약을 몇 가지 먹잖아요. 뭐 갑상선 저하증 약도 먹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약도 먹고 뭐 그건 기본이에요. 나이가 들면 찾아오는 거죠. 뭐 알러지도 있고요. 약을 먹다가 보니까 유튜브를 봤더니 뭐 박사님들이 유튜브에는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현미 채식을 하면 그런 약을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희망이 생겨가지고 끊어버리라. 그래서 이제 안 좋은 거 다 안 먹고 이제 현미하고 채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두 달 정도 먹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한 6kg가 체중이 빠졌어요. 제가 한 80kg 체중을 한 30년을 유지했는데 잘 먹었는데도 그냥 체중이 쑥 빠져요. 체중 빠지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실험해보시고 한 6kg가 쭉 빠졌는데 뭐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제가 면역력도 같이 저하가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항생제 알러지가 왔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집회를 가가지고 거기서 알러지가 오는데 아주 굉장히 힘들었죠. 힘들었어요. 온몸에 두드러기가 막 밥만 먹으면 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항생제를 먹었기 때문에 감기가 걸렸어. 그래서 막 부랴부랴 독일로 전화를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 항생제가 그게요? 글쎄 그럴 일 없는데 일단 끊으시고 그 다음에 항히스타민제를 구해가지고 드시고 또 뭐를 먹고 그런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집회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낫기 시작한다. 막 나중에는 목소리가 안 나오고 결국은 아 그렇구나 인간의 면역력이 이렇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저하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싸움을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평화 중에 있는 게 아니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 생명과 죽음의 대립은 우리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싸움을 이기고 있는 거죠. 빛 안에 있을 때는 어둠이 없는 게 아니라 어둠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는 무질서가 혼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혼돈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죠. 배가 노트를 올려가지고 쭉 파도를 가르고 가고 있을 때는요 흔들림 없이 나가는 거예요. 파도가 없는 게 아니야. 그것을 이겨내고 나가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런데 모터가 꺼져버리면 이제 출렁출렁출렁출렁 파도를 이길 수가 없는 것과 같죠. 우리가 의미가 분명하고 충만하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멋지게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어디 가도 힘든 거야. 네? 우리 권사님이 한국에 가시더니 한국이 너무 좋대. 박연숙 권사님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야 저하고 동갑내기 권사님인데 가더니 내가 얼마나 좋으면 소식도 없어. 그래서 디아스포라 사이트에 누가 이상희 권사님이 초대를 해놨어요. 이제 박연숙 권사님도 한국에 왔으니까 야, 한마음 디아스포라네. 그래서 그 방에 들어왔어요. 내가 얼마나 좋으면 소식도 없어 그래. 그랬더니 살아보고 좋으면 있으려고 했는데 와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야, 배가 아프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가 좋아요?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죠. 어떤 사람들은 미국으로 가요. 왜 미국에 가요? 미국에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이 있으니까 영어 한마디 못하고 가도 숨만 나오고 차 타고 10시간 가도 텍사스야. 예, 텍사스. 한참 달라스에서 가면 오스틴이야. 거기도 텍사스죠? 예, 어쨌든 계속 가도. 애틀랜타에서 아무리 가도 저지아야. 예, 저는요, 풀이 많고 숲이 많아도 저는 미국 좋은지 모르겠어. 예, 그 동네 벗어나려면 차 타고 한참 가야 돼. 픽업 트럭 타고. 예, 근데 왜 가죠? 자식이 사니까. 근데 저는 물론 그런 일 없지만 만약에 그 자식이 섭섭하게 하면 어떡해? 예? 그럼 왜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행복해요? 아니면 불행해요?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코로나가 왔는데 한국이 안전하다면 한국에 살 걸. 근데 백신이 여기서 빨리더라. 한국은 백신도 못 맞았대. 독일 이렇게 잘했지? 그런데 여기는 너무 더워. 에어컨도 없어. 한국은 가니까 에어컨이야. 70년대는 은행이 좋았어요. 왜냐면 은행 에어컨이 있었기 때문에. 80년대는 백화점이 좋았어요. 왜냐면 백화점에 에어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집이 좋아. 집에 에어컨이 잘 들어가니까. 예, 독일은 에어컨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여름을 살지 모르겠다 그런 거죠. 그리고 한국에 가니까 또 막 황사가 해가지고 막 황사 알레르기에 막 그렇대요. 그러니까 한국 못 살겠어. 어디 나가 살아야지. 나가 사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왕좌왕 인생의 의미가 여러분 목적이 없으니까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여기에 있나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한때는 뭐 아삼육으로 좋은 사람도 있어가지고 어, 집사님 집사님 어떻게 너무 좋아. 근데 어느 날 전화해서 집사님 어제 그 나하고 한 얘기가 뭐예요? 네? 설마 저보고 섭섭하다고 하신 얘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됐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친한 사람도 없고 오해하는 사람들이고 하다 여기 살기 싫어. 그렇습니다. 네. 삶의 의미가 어디가 좋아요 그러면요? 어디 가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만족해주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네. 그렇게 사니까 한 20, 30년 지나고 나니까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어. 나는 사람을 믿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아.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가까운 사람도 없어. 그럼 왜 사는 걸까요? 이제는 맛있는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어. 예, 인생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만함이 없어져 버린. 예.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저를 돌아봤어요.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 내가 살고 싶은 곳은 내가 살고 행복한 곳은 어딘가? 자식이 있는 곳. 이 자식놈이 어디가 살 줄 알아야지. 그렇죠. 부모님이 계신 곳. 예. 우리 부모님 계신 곳에 살지 못했어요. 대부분 나이가 들어가면 양가의 부모님들이 한 분 한 분 떠나가시는데 예. 불효자는 울지만 그렇다고 인생의 정리가 부모 모시고 그 옆에서 살 수도 없어요. 거기에다가 행복을 두고 행복의 가치를 거기에다 둔다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요. 이은상의 가고파처럼 벗들아 너희는 복된 자다. 가고파라 가고파. 돌아보니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변함없는 행복이 있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기쁨이 있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해요. 우리는 성도들 때문에 목회하는가? 아니, 사람은 섬김과 사랑의 대상이지 의존의 대상은 아니다. 예. 그런 거죠. 믿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의존의 대상이 아니다. 하, 저렇게 좋은 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 사는 거지. 그 생각은 자기를 실망시킬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감동이 없다면 찬양과 그리고 말씀의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근본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대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립은 인격적인 거예요. 내가 살아있음의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네. 코로나 사태가 조금 이렇게 이제 풀려가니까 우리 안강천 목사님은 코로나의 한복판에 있을 때 오셔가지고 코로나에 걸리시고 코로나 속에서 오늘까지 있다 보니까 유럽, 독일, 이코르, 코로나. 근데 오늘 우리 목사님들하고 한국 식당에 오랜만에 가서 식사하고 그리고 예, 냉커피 마시고 그랬더니 안 목사님이 이제 유럽에 온 것 같다고. 내가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의 삶에 제가 그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웃었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죠. 저에게 지나갔던 지난 시간에 좋았던 기억 또 쓰라렸던 기억들 힘들었던 기억들 그러나 감격적인 기억들 그 중에서 나를 추동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나를 견인해가는 힘은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보는 거죠. 좋은 사람을 만난 것, 우리 교회가 성장한 것,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좋은 경험들, 좋은 날씨, 좋은 경치, 또 여행했던 것 그런 것일까요? 아니죠. 예,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게 삶의 동기와 목적이 되시지 않았다면 나는 살았으나 죽어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나쁜 기억이 점점 많이 쌓여가지고 예 아수라 백작 같은 얼굴을 하고 있겠죠. 반인 반수, 예, 행복 반 불행 반의 기괴한 존재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은 맞짱 뜨기를 원했어요. 예, 골리앗은 1대1의 대결을 원합니다. 원수막인 우리에게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한판 승부를 벌이길 원하고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길 원합니다. 로마서 6장, 7장, 8장은 이를 너무나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는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서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법칙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카오스와 무의미의 법칙을 만들어내고 우리를 거기에다가 종노릇하게,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의 법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대립이, 근본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는 계속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인격적인 대결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 싸움을요. 예배에 올 때마다, 큐티를 펼 때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마다, 찬양을 할 때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지 않느냐고요? 백척간두의 싸움, 둘 중에 하나의 싸움이 너무 힘들지 않느냐고요?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멀쩡하게 건강한 듯이 보이지만 지금도 여러분, 파스칼이 얘기했어요. 정말 수증기 한 방울에 죽을 수 있는 게 인간이라고요. 그는 물리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과학에 정통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여기에 계신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지금 모르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어요.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 유목연 모임이 있어서 제가 밖에 나갔다 왔는데요. 예, 호텔방에서 자고 있는데 제가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리고 또 월요일 날 이제 파리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코로나 검사를 또 해야 되고 또 가서 해야 되고 그래서 새벽부터 가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자가지고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또 늦게까지 얘기하고 잠을 잤는데 정말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아침에 아침 식사 시간을 이제 약속을 했는데 제가 못 일어났나 봐요. 그랬더니 옆방에 목사님이 와서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너 깜짝 놀라가지고 막 누구야? 누구예요? 실버 블랙? 누구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소리가 없어서 무슨 일이 났나 싶어서 아 무슨 일이다 피곤하지 그랬더니 아니 우리 지금 목사님 그 연세가 소식이 없으면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나는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해봤는데 예? 아직도 운동권인데 예, 그랬더니 아, 그게 그런 거가 아니에요. 그런 거가 아니에요. 내가 뭐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는 알지만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야,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건강한 듯이 지금 그러고 지내고 있는데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니까 지금 옆에 사람이 걱정할 자신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네. 믿음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다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 잡고 앞으로 향해서 달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허하지 않고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이 바로 면역력이 저하되듯이 우리에게 인격장애가 나타나, 우리에게 감정지역이 찾아와, 그러면요 인격장애가 나타나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폐인처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여러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너무나 복된 겁니다. 다윗은 그 골리앗과의 싸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유일하게 한 사람, 사울부터 온 이스라엘이 중과 부족, 블레셋과의 싸움, 골리앗과의 싸움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겼는데 다윗은 26절에, 우리가 31절부터 읽었지만 26절에 보니까 곁에 있는 사람 보고 쟤 뭐라고 얘기해? 에? 쟤 뭐라고 얘기하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무너지는 거잖아. 내가 가서 쟤를 죽이면 대가가 뭐야? 라는 얘기를 혼잣말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물리적인 법칙으로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다윗은 생각할 때 오직 믿음과 그리고 보이는 것과 싸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새 믿음은 믿음일 뿐, 싸움은 싸움일 뿐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높임을 받으셔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기대고 있는 사람들인데 쟤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그럼 우리는 살았지만 죽은 존재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저 적장의 목을 베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혼잣말처럼 얘기했는데 그것을 사울왕에 가서 얘기합니다. 사울왕에 가서 얘기하니까 사울왕이 누구야? 데려와. 그런 거죠. 여러분, 다윗은 여기에서 지금 아무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처럼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부각이 되는 거예요. 블레셋이 아니었다면 다윗 같은 얘기는 듣지도 않을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그런 얘기 아무도 듣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면 사람들은요 점점 교만해졌을 거예요. 의료보험 뭐 있어? 괜찮아. 그러면 다 될 거야. 요즘은 다 되는 거야. 점점 교만해졌을 거.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 거 하나 탁 바이러스 하나 도니까 온 세상 멈춰버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어려움 속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런데 골리앗 앞에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신앙 상식을 얘기했을 뿐인데 데려오라, 데려왔어요. 근데 다윗이 사울 앞에 가서 말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왕이시여, 제가 목동이었을 적에 제 양을 물어 죽이려는 사자나 그런 짐승들이, 곰이 와서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개 입을 찢고 그래서 양을 건져내고 그리고 수염을 잡아다녀. 사자의 수염을 잡아다녀? 그런데 목동들이 제일 용감한 거예요. 마사이족의 그 사자를 물리치는 긴 창 해가지고 이렇게 삥 둘러싸가지고 사자 쫓는 거. 사자는 모든 걸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BBC 영상 보세요. 사슴도 사자하고 덤벼요. 예. 용기 있게 뿔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면요, 사자가 이렇게 뱅뱅 돌아요. 뿔에 찔리면서 사슴을 잡아먹지는 못해요. 도망가면 뒤에서 덮치는 거죠. 하이에나 세 마리만 사자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사자가 그 하이에나를 어떻게 못해요. 그냥 슬슬 돌다가 합니다. 기린도 발로 계속 차면요, 사자가 발이 넓어요. 걔가 평수가 그래서 그냥 계속 기린이 발로 차면요, 사자가 이렇게 하다가
갑니다. 더 팔로는요 또 뿔로 막 사자를 받아 올리면 사자가 예, 사자가 다 이기는 거 아니에요. 예, 몰래 가가지고 가서 목덜미를 물고 늘어지는 거지 예, 용기 있게 덤비는 데는 예, 사자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다윗이 사자의 수염을 잡아다닐 수 있는 거, 그것은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죠. 생명을 살리려는 목적이 분명하면 그 싸움은 이길 수 있는 싸움인 거예요. 예. 그래서 병원 응급실에 가서는 누가 얘기를 잘해요? 독일 말을 잘하는 사람? 아니죠. 엄마가 잘하죠. 예. 엄마는 인터내셔널 랭귀지로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엄마니까. 예? 의사 나와. 컴 닥터.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야. 어? 그럼 벌써 눈빛만 봐도 알아요. 저 사람이 엄마구나. 예,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반드시 1대1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골리앗이 1대1 싸움을 원했던 것처럼 다윗도 이게 1대1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1대1입니다. 시대정신? 그런 거 뭐예요? 요즘은 세속화가 됐다, 뭐 교회가 어떻다? 아니죠. 나와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패러다임의 문제입니다. 나, 세상, 하나님이냐? 제자훈련에서 나온 얘기죠. 하나님, 나, 세상이냐의 패러다임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면 하나님은 그 베루풍을 통해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이 되면요, 내가 왕이 되면 내가 세상과 싸우면서 사는데 나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뭐예요? 다윗을 데려다가 다윗의 믿음을 활용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세상을 얻으려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왕이고 세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험을 드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한 것은 뭐예요? 자기 갑옷을 몽땅 입혀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마디 보험 드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한 팀을 이뤄가지고 개인적으로 맞짱을 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울은요 호가호이 백성들 힘을 입고 힘을 입어서 자기가 왕이 돼서 세상 덕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아니 한 명하고 붙은데 어차피 붙는데 내가 하던 방식으로 해야지 이 갑옷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요. 엄마가 아이 데리고 가서 얘기하는데 지금 교양 언어가 무슨 필요해요? 자기 목적 있는 얘기 분명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울 수 있게 하셨고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과 하나 되어서 다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는 창조 때부터 계속되는 싸움을 싸울 거예요. 그 싸움은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은 계속됩니다. 고단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끝도 끝도 없어요. 왜 이렇게 시험이 찾아오죠? 당연하죠. 그 시험이 이제 없으려면요,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천성 가셔야 돼. 그러면 이제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더 이상 싸움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 주님 만날 때까지는 우린 계속 싸움이 있을 겁니다. 오늘 또 내일 또 싸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이길 수 있는 싸움, 그 싸움은 인격적인 싸움, 그 싸움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싸움.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게 하실 거예요. 예.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성은 늘 넘보는 적들이 있다는 거죠. 적군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그 성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 나부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 앞집
한국 분이 제 아내 보고 물었대요. 혹시 뭐 사업하세요? 복음 사업하고 있는데요. 아마 함께 알고 있다고 그러셨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함 분명히 하시고요. 한마음교회 교인이고요. 예, 나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분명히 하시고 싸움에서 적당히 묻어가거나 피해갈 생각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공격이 온다고 노여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그 대립은 영원한 거니까.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열두 사도가 로마 제국의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고 복음을 달리게 합니다. 우리 디아스포라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